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여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외에도 프레더 윌리 증후군이라는 경우에서는 정신 지체가 있으면서 비만이 있고 또 성성 기능이 떨어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성조숙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춘기를 억제하는 치료와 함께 성장 호르몬 치료를 동시에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모든 게 다 정상인 경우에도 키가 같은 나이 또래 100명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보다 작은 경우라든지 또 경량 부당 경량화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만삭에 태어났는데 2500g 미만으로 태어나면서 키가 작은 경우에도 성장 호르몬의 치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이걸 것 같아요. 과연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아이가 키가 몇 센티미터 정도가 성장을 할까?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용을 했는데도 글쎄 키의 그 신장에 별로 그 영향이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병적인 저신장증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든지 터너 증후군 환자에서 치료한 결과를 보면 치료 후에 연 성장 속도도 증가하고 또 최종 성인 키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에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던 성장 속도가 치료 후에는 평균 10cm 정도까지 증가를 하고 또 최종 성인 키도 정상 범위에 가깝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치료 시기가 늦어서 성장판이 이미 다쳤다든지 또 거의 다쳐가는 시기라 그러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도 키가 안 자라는 경우가 성장판이 다친 경우 늦게 좀 사용을 하신 거군요. 네. 예. 성장 호르몬 주사 부작용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은 유전 공학적으로 만드는 제품들이라서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되는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또 두통이라든지 당 대사 이상이 있다든지 또 부종이 생긴다든지 또 대퇴골에 탈골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고는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발생하는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1985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네. 실제 20년 가깝게 사용하고 나서 보고되는 부작용도 별로 없어서 안전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러면 키가 좀 클 수 있는 효과를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키가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치료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어서 네.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렵다든지 또 모든 게 다 정상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또래 100명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보다 작은 경우에는 치료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료에 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네. 이제 한 가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치료 반응이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차가 있군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2년 내지 한 4년 정도 치료했을 때 최종 성인 키가 치료받은 사람의 60 내지 한 70%에서는 네. 평균적으로 한 5 내지 6cm가 더 큰 걸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장판이 닫혀 있거나 손상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장판이 닫혀 있다 상태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성장판이라는 거는 네. 장골의 끝에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네. 이것은 연골세포와 골세포의 그 경계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뼈와 뼈 사이에 네. 이렇게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성장판이 완전히 붙은 이후에는 이러한 라인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지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 사용해서는 사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럼 저희 나이 또래는 다 닫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 예.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성장판이 다친 다음에 성장 호르몬 주사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네, 성장판이 다친 이후에는 내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사지 연장술이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 다리뼈를 골절을 시킨 이후에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매일 1mm씩 양쪽으로 당기면서 뼈가 길어지게 만들어지는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이 사지 연장술은 연골 무형성증이라든지 터너 주근 같이 골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네. 또는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게 정상이면서 키가 작은 경우에는 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수술과 기구를 착용하고 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5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뼈는 늘어나지만은 근육이라든지 신경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는 데 따른 합병증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시술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유도를 하면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성장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특정 영양소라든지 특정 음식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또 그걸 포함해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또 역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수면을 충분한 시간 동안 푹 자는 게 중요하고 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잘 못 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장 호르몬에 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소아과 김호선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4인 4색 인테리어 제4탄, 스타일리스트 이정화 씨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